반대로 들어. 응? 반대로 들어가 있어. 휴. 밝긴 아까 어땠지? 차에 밥이 더 남는 거야. 리하이 리하이 방송이 갑자기 꺼졌어요. 그전으로 치우죠. 땡겨야겠는데. 예. 왜 끊어졌지? 그냥 끊어져 버렸어요. 미안해요. 미야 몰라 끊어져 버렸어. 안녕하세요. 리하이. 놀랬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잘 나오나요? 이게 갑자기 방종이 돼버렸어요. 미안해. 높낮이가 안 맞아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 그냥 대충 이렇게 우리 그냥 우리 모습을 보는 걸로 만족을 하고. 네. 다들 즐거운 하루 보내셨습니까? 뭐긴 뭐야. 방송이 끊어졌지. 어서 오세요. 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드리고. 하이하이. 제이입니다. 제이와 마니. 오늘 이제 저희가 먹을 메뉴는 뭐죠, 마니? 저 오늘은 돼지고기 김치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이소박이 있고요. 계란찜과 밥, 각종 반찬, 그리고 김. 리지엠마, 우리 레몬님 오셨네요. 어서오세요. 우리 솔림 음승님, 그 다음에 원기님, 그 다음에 웨케롱님, 우리 순이나 다시 오셨습니까? 아, 오셨네요. 아, 오셨나? 자, 모두들 어서 오시고, 배고파요. 일단은 좀, 배를 좀 채우고, 난 다음에 또 소담소담 얘기 나눠볼게요. 식사합시다. 오늘은 김치찜 김치찜. 이거 네. 무슨 고기, 고기 김치찜이지? 네, 돼지고기 김치찜. 돼지고기 김치찜이에요. 네. 먹어요, 많이.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오이소박이. 먹으면서 대화합시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 자, 오이소박이 먼저 좀 먹어볼게요. 오랜만에. 맛있어 보여요. 근데 잘 보여요. 오이소박이. 아, 이 흰색이 시커먼 거 충격이 너무 잘 보이네. 맛있어 보여요. 어서 오세요. 몰라 몰라. 아, 이제 여기 안 보이구나. 반갑다 오이소박이. 반갑다 오이소박이? 많이세요 많이? 네. 네? 네. 고춧가루 다 버릴 뻔했어요. 여기 200평이에요. 네, 우리 제이님 아니 맛있게 많이 드세요 라고 하시네요. 잘 감사합니다. 먹을게요. 여러분들 평수가 중요한가요? 어디가 중요한가요? 그냥 제이와 마니가 보이면 된 거 아닙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죠? 아, 우리는 이렇게 개인 수저와 앞접시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비록 음식은 배달 시켰지만 이렇게 또 들고 왔어요. 네. 전용. 아, 잠깐만. 다들 맛있는 저녁 드셨습니까? 지면이라서 뭔가 다 부족하네. 파라다이스. 진짜 파라다이스에 왔어요. 이제 일단은 밥 좀 먹고 막 이렇게. 김밥전에서 드셨어요? 맛있었겠네요. 잘 드셨습니까? 예뻐요 오늘. 김치찜도 먹어볼게요. 아, 계란찜 먼저. 계란찜. 다른 분들도 못 드셨어요? 다도 데리고 가요. 오이소박이, 오뎅볶음하고 샐러드 있습니다. 올 수 있는 사람 오십시오. 저녁 안 드셨어요? 이게 저녁이에요. 보쌈 드셨어요? 그리고 원래 오늘도 좀 더 일찍 하려고 했는데 아, 또
이제 마트도 다녀오고 뭐 픽업하러 간다고 픽업하러 다녀오느라고 여러분들 집에 비 많이 와나요? 오늘 어디는 하늘에 구멍이 뚫렸다고 하더라고요. 주소만 찍어주면 뭐 니원아 올 수 있어요? 안 오면 어떡할래? 당장 오세요. 어. 가장 오기 확률이 낮은 사람이 너예요. 파라다이스. 야, 순간 오려고. 내 출근 안 해? 구미에 비 와요? 전국적으로 비 와요, 전국적으로. 맞아요. 여기도 비가 좀 많이 왔어요. 혹시 소리 들립니까? 뭐가 자꾸 왔다 갔다 그러냐? 뭐지? 장난 아니야, 이거. 아까 왕구멍이 들렸어요? 어, 먹을만 하네요. 내일 비 많이 온대요. 오후에 출근해, 반찬에. 그럼 지금 오려고요? 순전아? 팔로우, 팔로우 미? 팔로우, 팔로우 미. 나 빛이 반짝거려요? 이거를 갖다가 조금 내려봐야 돼. 아, 너무 딱 됐네. 뭐가 안 보이네. 좋았어. 뭐가 지나가는 거야? 어, 반짝, 나온다. 반짝 눈이 부셔. 지나가면 뭐가 붙이는구나. 이게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런가 봐. 아. 파라다이스라는 거야, 파라다이스. TV에서 보니 서울에 비 오는 게 장난 없어. 비 엄청나게 맞아, 비 엄청나게. 부산은 어땠어요? 와, 이거 보입니까? 이거 우리 소박인데 이마트표, 반찬 가게표 왔다. 만 원인가? 네. 어, 이만한 거 주고 샀어. 뭐 자르시려고 그거 뭐 포기는 건데. 아, 그래요? 어, 나머지 분자. 이 왜 이렇게 커? 얘를 잘라야 될 것 같아. 머리만 자를게요. 진짜 파도 소리 같아요. 어, 짱님아, 느끼세요. 느끼시면 돼요. 효과음 대박이죠? 저희가 효과음 좀 라디오로 좀 틀어놨습니다. 마트표 오이소박이. 네. 라디오 사운드. 그래도 오늘은 그래도 좀 그나마 많이 어둡게 안 나온다, 그치? 네. 그대 나의 파... 그리고 어... 내일부터는 봐서 중간중간에 아니면 무조건 밤에 방송을 이제 저녁에 키는 게 아니라 어... 시간이 되면 짬 나는 대로 중간중간 짤막하게 어... 방송 킬 수 있으면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시간 내시는 분들 들어오세요. 그래요.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그냥 랜덤으로. 네, 차가 지났어. 뭔가 비치는데 문을 좀 아니 건너는 거 구멍을 보니. 여러분 알아들으셨죠? 랜덤 랜덤 게임, 랜덤 게임. 어, 저쪽에 있고 지금 뭐 괜찮았어요? 동물이야, 무슨 동물이야, 동물이야. 아? 달 떴어요, 달 떴어요. 얘를 봐요. 달 떴, 달 반응이에요. 어머 어머. 내일 늦게 끝나는 날이야? 계속 바빠요 내일? 됐어요?
네. 아, 문은 안 닫았어요. 블라인드만 내렸어. 갈 수 있으면 내일은 여기 이곳 맛집 다른 데도 한번 그냥 사람들 별로 없으면 가서 먹고 아니면 켜보든가 하고. 네. 혹시라도 다른 거 보여줄 수 있으면 또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비가 많이 안 온다면 다행일 것 같아요. 엄청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몰라 이제 일단은 이따 가. 그리고 혹시라도 눈 뜨고 자고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으면은 카메라를 한번 켜볼게요. 아우 잘 잤다. 아무도 안 좋아하겠지만. 엉망이네. 힐링이 형이 좋아요? 이번에는 그냥 오로지 그냥 힐링. 우리 좀 고생했잖아요. 그죠 그래. 여러분? 그래요. 꼭이요? 아 마카롱님 그런 거 좋아하세요? 좀 자연인을 자연인 좋아하십니까 자연인? 자연인? 그냥 예약을 맞춰놓고 무방비 상태로 자고 일어나는 모습을 정지장?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자연인? 근데 비도 오고 지금 전국적으로 비 다 오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 코코 언니 때문에 다시 이제 약간 조금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디 다니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서 그쵸. 많이 활보하고 다니진 않고 그냥 소담소담 방송 켜서 여러분들하고 그냥 수다 떠는 정도로 할게요 여러분. 네. 자연스러운 모습 좋아요. 오빠 타고 가는 모습 자연스럽게 하는데. 아침을 활기차게? 여기는 통 그게 아니라 김치가 다 썰어져 있는 김치를 쓰네. 김치찜이라기보다는 약간 그냥 김치찌개? 노래방은 맞아요. 큰일 났죠 아주. 육성아 고마워. 땡큐 벨 감사. 이 김치찌개가 정말 더 괜찮을까? 이 메뉴 이름이 1인용 김치찌개거든요. 근데 양이 넉넉하네요. 가격이 좀 있어요 대신에. 1인용이 아니거든요. 말만. 괜찮죠? 신비주의는 제이와 많이만 하는 걸로. 근데 왜 1인용 김치찌개지? 그러게요. 양은 거의 한 3-4인분 되는 것 같은데? 맞아. 우리 매일 보잖아요. 영원으로서. 뭔가 1인용이라고 하기엔 양이 많아요. 멀리 있지만 가까이 있는 것처럼 자주 보잖아요, 극성님. 항상 보잖아요. 기준이 누구길래? 그러게. 오늘 그래도 맛 괜찮네요. 다행이에요. 약간 조금 달크네요. 그래서 제 입맛에 좀 맞나요? 나도. 먹기 좋은 김치찌개. 맞아요. 밥이 많다는데. 밥이 많아요? 네. 웬열 다 드시지 마. 제가 먹을게요 많이.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거 좀 비벼 먹어야 좀 맛있어요 여러분. 이제 덜고 비벼 먹어요. 그럴까요?
아 비벼먹으면 맛있겠다. 네. 거기 비벼먹으면 되죠. 밥을 덜고. 그럴까요? 네. 밥 이거 1인용 아니에요? 그럼 여긴 다 거짓말이네. 뭐가 혼밥 쪽을 위한 메뉴인가 이게? 아휴. 오늘 다들 뭐 하셨어요? 우리 생각 많이 했어요? 안 했겠죠. 양이 해자예요. 양이? 계란찜도 먹을 만해요. 내 마음의 하트. 하트 보여요 여러분. 밥? 밥트. 게임 했어요. 요즘 휴양지 좀 잘 건설하고 계십니까? 비가 많이 오면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신상 뭐 나온 게 있어가지고 보여주려고 사러 갔다 왔어요. 그거 사고 과일 좀 사온다고 좀 늦어서 막 씻고 준비하고 과일. 계란찜 맛있나? 순누나 아이디가 뭔데? 근데 순누나 아이디가 뭐예요? 네 저희 등록하시고 알려주세요. 앞에 젠젠을 꼭 붙이라고 했잖아. 근데 안 붙였던데. 아무도 한 사람만 붙였는데 그 잼잼이라고 붙인 사람이 우리 기존에 이제 채팅을 하고 참여하시는 시청자분이 아니고 항상 시청만 하시는 시청자분이신데 네. 잼잼 붙이고 오셨더라고요. 지금 아마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닉네임 뭐냐고 딴소리 하는 자꾸 하트샷 받고 계시대. 서울에서 본 것은 아닌가 봐요. 바나님 왜? 자꾸 올려고 그래? 응. 올려고? 아 닉네임 또 따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휴양지 이름이 뭐예요? 행복해지는 거 그럼 은기 누나 닉네임 뭐야? 은기 누나 아니었어? 행복한 마을. 은기는 행복한 마을. 어 비슷하네. 그거 별로 할 시간 잘 안 하는데 어쩌다가 안 받을 시간 하는 거지. 다 똑같다고 빼라면서요. 아니 레몬님 유튜브 말고요. 우리 비밀 아지트 건설을 하나 했거든요. 레몬님도 들어오세요. 네. 그냥 둥이로 입는다고요? 그러면 클럽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성님은 제외. 그러면 되지? 안 하신대요. 그럼 누가 누군지 몰라서 안 해요. 치시 무슨 치시야? 말은 네가 했는데. 극성아 말은 네가 했잖아. 예, 말은 네가 했잖아. 어이가 없네. 뭔 취지야. 맞아요. 오이소박이 오랜만에 먹어서 맛있는데 역시 뭔가 좀 아쉽네요. 좀 익혀야 될 것 같아요. 내일은 날씨가 좀 그래도 좋았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모아요. 파이팅. 그것도 금방 모아요. 내일도 비운대요. 아 게임이 맨날 바뀌는 것 같다고? 안 그래. 두 번이잖아. 두 개잖아.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얘기해 준 그거는 제가 다 검열하고 생선 슈퍼에서 알려드린 거예요. 네. 되게 아기자기한 게임이면 그리고 확대해 보면은 진짜 너무 예뻐. 너무 예쁘고 진짜 잘 만들어놨어. 진짜 같아요. 그냥 휴양지 온 것 같아서 나는 그냥 그 바다만 바라봐도 좋아서 가끔씩 잘 봐요. 아마 되게 힐링되실 거예요. 아 이런 뭘 아무도 안 해. 다 하는데. 근데 다들 비가 와서 밖에 나가시지 못하겠네. 그래도 이번에 진짜 심사숙고해서 그거 잘 고른 거야. 잘 찾은 거야. 아 계속 켜놔요.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마이 리틀 파라다이스. 누가 물어봤어요? 제가 그냥 안 하시는 분 하시라고. 하시는 분들 하시라고. 아 부산에 내일 비 안 와요? 좋겠어. 여기도 비가 안 오면 좀 밖에 나가고 뭐 보여줄 텐데. 여기가 뷰가 아주 또 끝내주거든요. 뷰. 그렇지. 뷰가 아주 끝내줍니다. 안타깝네요. 미유. 그냥 바로 앞이야. 진짜 바로 거의 바로 앞에. 조용해졌다. 우리가 힐링이 되면 좋은 거지. 그럼 극사 네가 힐링 좀 하게 해줘. 알겠지? 파이팅. 그러니까 오빠도 힐링 되게 칩 이런 거 쓰지 마. 알겠지? 극사 넌 매니저야. 항상 중심을 잘 잡고 오빠들 편에 서서 오빠들 응원해줘야 되는 매니저라고. 널 믿을게 극사가. 오빠들 힐링하고 싶어. 알겠지? 명심해. 일단 이거 뭐 어차피 이번에는 그냥 우리 편하게 좀 갑시다 여러분. 그렇죠? 네. 편하게. 저도 좋아요 눌렀어요. 자 혹시 좋아요 빼먹으신 분들 한번 부탁드려요. 드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트 가서 만약에 간식거리 사면 뭐 사요? 마트 가서 간식거리 사잖아. 그러면 보통 뭐 사? 제니는 어느 코너가 제일 먼저 가요? 저는 어느 코너를 먼저 갈까요? 저는 어디를 갈까요? 젤리 코너를 간다고? 역시 극성이 남네요. 과자 코너를 먼저 가요? 나랑 똑같으신 분 한 분 계시네요. 과자, 과일, 맥주. 제이님은 빵. 마트 가서. 이마트 빵은 그렇게 맛있는 건, 아니, 대형마트에서 파는 그 빵은 그렇게 맛있는 빵은 그렇게 별로 없어요. 맞아요. 내가 빵은 엄청 좋아해서 그냥 지나치진 않지만. 마니님은 고기 코너도 좀 멀어요, 여러분. 나는 항상 과일 코너를 제일 먼저 가요. 저 항상 보면은 과일이 제일 앞에 있어요. 과일을 제일 많이 보고 오늘도 그냥 다른 것보다 과자나 군것질 할 거는 있어가지고 그냥 과일 사가지고 와서 과일 비타민 보충하려고요. 근데 아 큰맘 먹고 좀 샀어요 몇 개.
왜요? 이번에 갔는데 또 자두를 또 파는 거야. 근데 이번에 뭐 하우스 자두나? 하우스. 그 전에는 네 개인가 다섯 개인가 여섯 개 있었나? 네. 아 근데 조그만 거 아홉 개 있었어요. 조그만 거. 근데 오늘 이 자두도 샀다. 근데 이건 엄청 딱딱. 지난번 거는 물렁물렁했거든. 얘는 딱딱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딱딱하고 하나 딱 먹었는데 엄청 새콤. 새콤달콤. 근데 만 원이에요. 아 진짜 이걸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살까 말까 하다가 그래 내 거 하나 사고 그 다음에 네가 먹고 싶은 거 하나 사라 그래서 만이는 메론 샀어요. 만이는 메론 샀어. 너무 이번에 거는 지난번 거는 맛이 없었어. 싱겁고 그랬는데 얘는 새콤새콤 달콤. 많이 쓰진 않아요?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 얘 그거 사고 그 세지 메론 사봤어요. 그 은유나 세자 메론인가? 세지 메론 맞아요? 많이는 메론 사고 그 다음에 아무튼 과일 몇 가지 과일만 샀어요. 과일이 최고예요. 어떤 복숭아? 피자두를 기다려야 돼. 피자두. 피자두는 진짜 너무 너무 비싸요. 자두에 조금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왜 한 바구니 막 1,000원, 2,000원씩 판다. 싸면은 막 1,000원씩 판단 말이야. 시장에는 2, 3,000원이면 한 보따리 준단 말이야. 그죠? 맞아요. 지나면 근데 네. 지금 만 원이야. 너무 비싸. 진짜 당도로는 수박자도 괜찮습니다. 당도. 자두는 뭐 다 맛있지. 사랑해요 자두. 사랑해요 저두. 자두 안 판다고? 마트 안 가봤잖아. 마트 가야지 있어. 혹시 그 과일집 말씀하시는 겁니까? 더 과일? 토마토 많이 드세요. 은근히 많이 드세요. 토마토가 몸에 되게 좋대요. 어디에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김치가 썰어져서 먹기는 편한데 뭔가 비주얼은 네. 통으로 들어있는 게 더 좋은 것 같긴 하다. 인정. 초코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초코님은 진나도 어디 있어요? 지금 빨리 집으로 와요. 빨리. 세상에 진짜 아줌마 빨리 집으로 오세요. 일일 일사가 되세요? 뭐 좀 나이 드신 분이 그렇게 드시는 건데. 일일 일사와 수많은 사연들을 어찌 알리요. 초코님 집으로 오세요. 빨리요. 어서 오세요. 초코님. 세상에 이런 CCTV가 다 있나 이다. 우리는 어디 가도 나쁜 짓을 못해. 나쁜 짓 원래도 하지도 않지만 할 수가 없어. CCTV. 그죠 여러분? 근데 불편한 것보다 더 기분 좋고 행복한 게 더 많아요. 언제나 그녀가 우리를 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한 몇 달 연락 안 한 친구한테 오랜만에 연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지내냐 했더니 자기 잘 지내는데 아무 일 없이 잘 지내는데 걔는 내 안부를 안 묻더라고요. 넌 그냥 방송 잘하고 있더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뭔가 감시당한 느낌이었어요. 나는 연락도 안 통했는데 감시당한 뭐 어차피 영상 편집해서 올리시면서 뭐 아 그래서 이렇게 그 느낌이 아니잖아요. 너도 방송 잘하고 있더라.
우리 공주님들 비 오는데 다들 잘 있죠? 초코님 빨리 오세요. 내일 25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초코님 빨리 와서 공담도 끓여주셔야죠. 초코님 가스 충전해놨어요. 초코님 세금 다 내놨어요. 어서 오세요. 어. 대형 TV 쓰셔야죠. 애기들 단돌이 보돌이 만들 쌍둥이 만들 맞들어 빼들어 하는데 호화스럽게 해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애기들도 감시 중이에요. 네. 초코님 아들 걱정하세요. 아들아 밥은 잘 먹고 다니네. 어머니 어머니가 해준 밥이 먹고 싶어요. 걱정할 일이 없으시면. 언제나 자나깨나 자식 걱정 초코님 인정. 초코님 어서오세요. 예전에 초코님께서 진짜 몸은 떨어져 있어도 항상 우리가 잘 먹고 있는 거 이제 보고 계시니까 마음이 편하시다고 그 말씀. 그건 좋게 말했을 때고 우리가 굶고 있지 않는 거 보니까 집에 안 오는 거 있죠. 오늘 찬물에 밥 말아서 근처에 먹어야겠어요. 그러게요. 그러면 집에 오시지 않을까? 정답은요, 이게. 지금 다 큰아들이라고 하시는데 자식은 80 넘어도 자식이라면서요. 애기라면서요. 초코님 언제나 어머님의 그 보살핌 아래 있어야죠. 제가 그러게요. 그래야 저도 옆에서 열심히 엄마 챙기죠. 상부상조. 초코님 채울 게 뭐 있어요? 네. 뭐 채워놓은 게 있어야 치우지, 초코님. 초코님 좀 차려주세요. 네. 요즘에 부부의 세계가 뭐 유행이고 재밌다면서요. 그 옛날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 같은 그런 거라면서 그거 보시, 아 그거 안 보세요? 결혼하면요. 사랑과 전쟁 부부 클리닉 모르세요? 그런 걸 원하십니까? 제가 또 오 안 웃어 안 웃어 안 웃어 다행이네요. 아, 부부의 세계 끝났어요? 다시 보게 보세요. 끝났어요? 제가 또 미용실 하잖아요. 그럼 아주머니들 여성분들 다 들어오시면요 친구들끼리 앉아갖고 수다 떨거나 전화통화하는 거 보면요 정말 장난 아니에요. 야 우리 남편 이따가 올라마 아직 4시간 남았어. 빨리 거길 와. 어 자기야 어 자기야 막 이러고 난리도 아니야. 야 이번 주 가는 거 맞지 등산 니 못 살 거야 뭐 이러면서 1월 근데 조금 일찍 가야 돼 막 이러고 그런 얘기는 허다해요. 어 막 전화한다 엄마. 여보세요? 어 아들! 밥 먹어? 막 이러고 엄마 이따 개모임 가야 돼. 무슨 개모임이야. 그러게요. 어 맨모임이지 맨모임. 무스와 근데 다 알아요. 우리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마음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걱정 고맙습니다. 저도 행복한 가정이 좋죠. 근데 엄마만 있으면 돼요. 드라마가 아니라 사실이야. 실화를 바탕으로.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 그런 노래 나왔어. 디디디디 뭐 이거 봐. 그러면서 서류 봉투를 던지면서 자 확인해봐 이야 막 이러면서 운명 그냥 하고 나와야죠. 이렇게 딱 보면은
나는 A형인데 자신은 네. B형인 거야. 나올 수 없는 혈액형. 빠바바. 그래도 얘는 A야 하면. 자, 드라마 화면은 똑같아요, 내용이. 사람 이름만 바뀌고. 알고 봤더니 40도 내외가 아니고 알고 봤더니 엄마 머리카락도 뜯어서 검사했더니 엄마도 우리 엄마가 아닌가. 아! 온통 다 내 것이 없는 거지. 난 혼자야. 네. 아. 맨 드라마 내용이 다 그래요. 특히 아침 드라마가 제일 심하잖아. 뭐 막장 드라마야. 젊은 친구 나오는 드라마도 그런 거 많잖아요. 뺏고 뺏기고 뺏기고 뺏기고. 아, 근데 정님이 결혼을 안 해요, 그래서? 김치 싸다고 해서 심박했습니다. 물 뿌리는 거 저리 가라요. 티비를 안 봐도 이 드라마의 내용이 막 전개되지 않아요, 전개? 레몬님은 TV 안 봐도 주변에서 다 보고 듣잖아요, 레몬님. 현실로? 네, 레몬님. 왜 그러세요, 레몬님? 현실 드라마. 예. 차 지나가는 소리네, 차 지나가는 소리. 빗물 땅에 젖어가지고. 맞아요. 리무진 타고 드레스 입은 공주님을 모시고 오세요, 제인님. 초코니, 제가 리무진 보내드릴 테니까요, 집이 나오세요. 초코니, 프리지아 들고 갈게요, 나오세요. 초코니, 제가 장미꽃 들고 갈 테니까요. 집으로 오세요. 집에 와서 뿌리를 내리세요. 뿌리를. 뭐라 좀 거둘 수가 없네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집에를 안 온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아니 왜 부모가 자식 있는데 왜 안 오려고 하는 거죠? 분명히 거기 뭐가 있다니까. 거기 뭐가 있어. 엑스파일. 아니야, 초코니 뭐 음식 만들어주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음식 하신 지 오래되셔가지고 간지러우실 거예요, 손이. 주문이 너무 많아서 안 하. 근데 초코님은 손이 엄청 빨라. 그렇죠. 모든 걸 주방에 계시면 뚝딱뚝딱 금방이요. 진짜 장난 아니야. 재료만 있으시면 돼요. 진짜 멀티 가는 게 오만 거 다 해. 요리를 금방 뚝딱뚝딱 다 만들잖아. 다 만들고 막 잘해요. 막 그래놓고 싱크대도 난리로 이제 막 싸우는 근데 있잖아. 와, 치우는 것도 엄청 빨리 치워요. 그리고 사라지세요. 그럼 뭐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초코니! TV 너무 많이 보셨네요. 네. 너무 대놓고 임영웅 씨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토커님도 팬클럽 가입하신 거 아니죠? 내가 지난번 노래방에서 엄마가 들어왔다고 들어와가지고 내가 못 부르지만 네. 처음 부르는 바람을 불렀더니 잊을 수가 없어. 아직도 가끔씩 자꾸 막 스쳐가요, 그 말이. 하나 둘 셋!
노래 엉망. 아니 그 네 글자가 네. 잊혀지지가 않아요. 리플레이. 그래도 아 자식이 아들이 엄마를 위해서 들으라고 좋게 해서 노래 불러줬는데 수고했다 아들아 엄마 그래 잘 들었어 이게 아니라 우리 엄마는 엄청 솔직하죠. 노래 엉망. 잊혀지지 않아. 근데 반대로 내가 또 그러잖아. 오랜만에 난리나요. 아, 엄마한테 그러면요? 어, 엄마한테 잘한다고 해야 내가. 노래 엉망. 그 노래가 엉망이긴 했는데 아무래도 좀 충격이었어요. 아들아 잘했어 라고 하실 줄 알았지만 네. 노래 엉망. 단도 직입적으로 말할게. 노래 엉망. 그리고 나서 주무실로 가셨습니다. 그 말씀을 남겨두고 채팅 봤어요. 네. 키친턴 옆에 있어요? 아니요. 무지세요 옆에요. 아 예. 아닌 건 아니래요. 진짜 내 삶이 그래 어머 할머님 잘 자요. 네 편하게 보시다 주무세요. 근데 왜 우리만 말하는 건데? 즐겨. 관람 모드 하시면 저 이제 금방 갑니다. 네 갈게요. 안녕. 내일도 없어.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저희 떠날게요. 원래 대화는 소담소담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는 거야. 그쵸. 내가 교장 선생님도 아니고 왜 일방적으로 내만 말해야 되는데. 내 교장 선생님이야?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그 말만 아주 수십 번이죠. 마카롱님 뭐라고요? 와이님? 어. 알고 있어요 마카롱님. 와이니 옆에 있었으면 쉬지 않고 얘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너가 올 수 없는 그 곳 이곳. 뭘 했냐는 거야? 오늘 조금 예민지수가 좀 있으신가 봐요. 누가요? 마마. 오늘 날씨가 좀 안 좋아서 그렇죠 여러분. 날씨가 좋지 않아. 너무 또 너무 그래졌다. 그래요.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사실이야. 아. 살 안 빠졌어. 여기 호텔이에요, 조건이. 큰일이 나 지금 조건이. 조건 지금 일본에 계세요? 조건이 일본에 가시면 안 되는데. 오. 돌아오세요. 아니면 조건님 지금 요새 만나시는 분이 일본 사람이세요, 혹시? 세꼬. 아우 조건이 큰일이다 정말. 반찬은 먹을만해요. 왜 불러요? 이거 이따 또 먹을래. 네 배가 불렀어. 딴 거 먹을랬어요. 그래요.
아, 집에 말고 다른 데서 방송하면 살이 빠져 보여요. 실제로 옆에 서 있으면요 안 그래요 또. 그렇죠. 신기하네요. 많이 옆에 서서 그런. 아, 많이도 살 빠져 보여. 많이도 두 분 다. 그리고 이제 과일 타임 아니? 니 왜 과일 타임? 니 어디 가려고? 빨리 가려고 지금 몇 시야? 호텔이 시설이 왜 그래? 음식도 인터식도 뭘. 지금 12시 13분. 룸서비스 이거 엄청 비싼 건데 조건이 룸서비스 시킨 거예요. 룸서비스 일명 웨덜. 웨덜. 딜리버리 몰라요? 딜리버리? 근데 이게 밥 한 공기 넘는 겁니다. 룸서비스 시킨 거예요 조건이. 딜리버리. 네, 편하게 보세요. 편하게 보시다 주무세요. 룸서비스 맞지, 맞지. 나 앞에 거 살짝 정리 좀 해볼게요. 정리, 정리. 근데 누나들 두 분이 아니 닉네임 보면 또 거의 똑같은 거네. 그러니까요. 신기하네요. 그 막 그 단어를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제이님 다리 많이 긴 다리 책상이 있는 거 같아. 그래서 국성아 그 다음 뭔데? 착시 효과가 보여서 어떻게 어떻단 일이야? 뒤엔 말이 없니? 매니저가 무슨 집에를 가요, 조건이. 매니저 집에 가신대요. 그래, DMI까지 꼭 써주세요. 어, 원래 바로 먹으면 안 되는데 빨리빨리 먹고 일어나긴 해야 되겠다. 어, 끊겼나? 꼭 빼고 싶다. 과일 말고 새로 나온 신상 후식 꺼낼 거라니까요. 그거 사러 갔다 왔다고요. 마트도 갔다가. 어우, 얘는 왜 이렇게 흘리면서 먹었니? 궁금해요. 여러분도 사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서 드실 수 있는 거. 빵이에요. 뻥이에요. 어. 꼬덕 할게요. 아, 쿠퍼스는 잘 있어. 걱정하지 마. 이 방충망 때문에 조금 그렇게 보이는구나. 이쪽에 돌리면 끝나. 여기 막 샹들리에랑 끝내주는데 여기 샹들리에랑 엄청 잘. 여기 그거 있어요. 대빵만한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어, 스파. 그건 어디 나와? 안 나오는데? 어디 보여? 그 소파가 언제 나와? 비쳐서 보였어? 나는 마음에 안 들어. 네, 스파도 있어, 스파.
아까 나왔어? 아우 나는 근데 좀 빨간색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걸 입을 거. 저쪽에 여기 있죠. 옆에 있어요. 일로 가면 나중에 한번 보여줄까? 내일 뷰도 끝내준다. 뷰가 안 돼. 끝내줘.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그 포즈 타는 있죠 여기. 여기서 빼야 돼요? 예. 저서 빼서 빼세요. 일로 와서 옆으로 해주세요. 저 뜨거워요. 어떻게 할까? 그거 뺏어 오라고요. 화면에 나오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와도 나와요. 저 끝에 저기 뭐 소리 여기 딱 맞추면 이거 뺏어 갈까요? 네 당연하죠. 고스트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갖고 오라고 하는 건데. 미안해 여러분, 화면에 비울 수가 없어가지고. 어디서 내려? 위치 뉴욕한테 가라고요 많이. 지금 안 추워요? 아 지금 더워요 지금. 저 물 들었어요 조심히. 가운데 쓸까요? 아니 저 끝에 보고 선이 보인다니까요 많이니. 아 여기 올리면 보인다고요. 올려요? 네 저 끝에. 아우 정말 몇 번을 말해야 돼. 아우 정말 초코님 가시는 겁니까? 프리지 아줌마 잘 자요. 저 오늘 커피는 백마송이 백마송이 백마송이. 야! 그 아주 꺼져봐 빨리. 그거 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커피는 정말 희한하다 희한하다 정말. 파나마 기샤 꽁꽁 싸매놨던 건데 정말. 아 뭐 큰일이다 큰일이다. 얘 정말 못 살겠다 정말. 한 번 더 먹어야겠어요. 아까워. 싸울 수가 없죠 초코님. 싸우긴 뭘 싸워요. 그럴 근본이 아닌데요. 아직 남아있는 거 아니죠. 새로운 거죠. 늦게 오신 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 부탁드려요. 보시고 난 다음에 괜찮으면 좋아요 눌러서 싫어요는 괜찮아. 자야겠다. 이거 갖고 와 일단 꺼내놓자 세팅 해놓은 있어.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여. 싫어요가 있냐고요? 네 가끔씩 있어요. 뭔가 이렇게 삐뚤어 보이지? 자 오늘 신상입니다. 이거 사진 찍어놔요. 이거 이게 신상이에요. 신상 최근에 크리스피 그 드셔보신 분 계십니까? 드셔보신 분. 좀 귀여워. 이것도 좀 많이 나갔더라고. 없는데 예약하고 빼달라고 해서 빼놨다가 가지고 왔어요.
일단 이렇게 해서 잘 보이면 맞아요. 하하 뒤에만 보이네. 잘라야겠다. 이게 세워지진 않아요? 뭐요? 아유 자르면 돼요. 그랬을 때 짱 좋아해? 근데 왜 울어? 좋아하는 게 나오는데 왜 울어? 기뻐해야지. 기뻐하라. 기뻐해야지 왜 울고 그러니? 기뻐해. 울지 마라. 손 조심하세요. 얘는 찌끄레기가 묻어가지고. 아 이거 저를 지금 화면 가리지 마. 신상인데 얘네들 이름이 뭐야? 이름이 밀크 크림 시리즈거든요. 잠시만요. 나와라. 스트로베리 밀크 미니콘. 그 딸기 박혀 있는 거. 그리고 쿠키 밀크 케이크 미니콘. 초코 밀크 케이크 미니콘. 카라멜 밀크 미니콘. 이렇게 네 가지. 스트로베리 밀크, 초코 밀크 케이크, 쿠키 밀크 케이크, 카라멜 밀크. 밀크 케 밀크 크림, 네 미니콘, 다 콘이 박혀 있어요. 잘 보여요. 근데 뭐 보시다시피 식물성 크림 같아. 식물성. 그럼요. 눈 앞으로 치아봐요. 안 적어놨어요. 잘 보여요? 그래 행복의 여자들, 행복의 여성분 두 분 나오세요. 행복의 여성 많다 많아. 근데 다 녹을걸요 그러면? 얼음왕탕 넣어 먹어. 육안으로 봐도 구별이 되지. 극성아 너 그냥 이렇게 채스로만 봐도 구분이 돼. 쟤도 자동이요 먹어볼게요. 저 빨간 거. 아 먹을게요. 왜 빨간 거? 이거 자동 너무 맛있어. 저는 빨간 걸 좋아해요. 다 파랗진 않고 근데 자두가 딱딱해. 땡땡땡땡땡땡. 나는 이렇게 새파란 거 이런 거 좋아해요. 근데 다 저는 많이 익은 걸 좋아해요. 어때요 맛이? 맛있네 이거. 너무 푸릇하고 맛있어. 달콤 새콤의 조화가 장난 아닙니다. 만 원이야. 자 마트에서 구매하는 과일이 맛이 없다 그러면은 가지고 가세요.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물렁한 자두는 좋아한다고? 쉬어요. 새콤해요. 파란색은 더 많이 새콤해요. 저 딱 좋아요.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열 개. 한 개 천 원이다. 하나에 천 원. 그래도 얘는 열 개 들었네. 그렇네요.
신거 잘 먹지. 좋아하지. 비싸긴 하네요. 자두나 이런 거 자두도 생각해봤지. 근데 자두는 과일 나무 중에서 좀 제일 키우기 어려워. 그래서 비싼 거예요? 자두가 아니, 나중에 되면 자두 싸요. 자두가 근데 관리해줘야 될 게 많아. 그래요. 옛날 방송, 왜 지금 갈라고? 그래 안녕. 만약에 다른 데서 니, 내 눈에 띄면 알지? 보이지 않는 CCTV 알지? 다른 데서 눈에 띄면 너 준비하세요. 손 닦아 준비하시고. 이거 먹으면 손 필수로 닦아야 돼. 가깝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보여드렸어요. 앉아야. 앉아. 앉아 가깝게? 아, 네네네. 잘 보여. 커피 커피. 바나마 케이시.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엄청 아껴 먹고 있던 거야. 진짜 조금씩 한 잔 나올 정도로. 근데 오늘은 거의 물을 만들었네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흉내만 내는 거예요. 맛만 보는 정도는 흉내 내기. 여러분 커피는 향으로 먹는 겁니다. 향. 계속 드시다가 얼음을 더 드릴게요. 드시다가? 네. 어, 스멜. 어, 스멜. 어, 청국장 맛. 왜 항상 이렇게 생각해? 전에도 그러시더니, 냄새가. 어, 방토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던데 잘 열려있던데요. 그나마 방울토마토가 키우기 제일 쉬워요. 어때요? 맛? 어떤거요? 커피요? 커피 중엔 아마 이거 이 친구가 치는 탑. 원탑입니다. 일단은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비싸요. 청국장 맛은 그냥 오빠가 웃기려고 하는 소리지. 이 커피 맛은 따라올 친구가 없어. 그 여러분들 카페에 가서 이 파나마 게이시 커피 한 잔에 25,000원, 3만원 한대. 한 잔에. 네. 드립커피로. 커피 한 잔에 25,000원, 27,000원, 3만원. 35,000원. 비싸죠. 약간 꼬릿한 향이 아니라 진짜 맛있는 향이 나요. 부드러운 커피 향. 막 이거는 탄 커피 맛이 아니고 산미. 그렇다고 시지도 않아요. 그러게요. 좀 유명해. 유명하다고. 파나마 게이샤. 청국장은 웃기려고 한 말이라고 했다. 한 번 더 채팅이 올라오면 그 사람 책임. 채팅 삭제. 강남에도 있어. 어디도 팔아요. 네. 어제 입점했다 그랬는데. 코스트코 입점했다 그러잖아. 아니야, 코스트코 아니고요. 서울 어딘가에 매장이 있었어요. 아니야, 그때 레모니가 어디 판다 그랬는데 입점해 있다 그랬어요. 아, 커피가 입점돼 있다고요? 네. 하나마 게이샤 원두가 입점돼 있대요, 코스트코에. 바가추? 극성아, 바가추는 먹어. 미스터 추. 야, 이거 캡, 이거 캡, 캡처해라. 바가추? 말이 너무 그렇다. 바가추, 바가추? 오, 극성아, 바가추. 야야, 진짜. 니 진짜 바리스타 카페인 맞나니? 바가추. 아, 진짜. 페인이네, 페인, 페인. 야, 카페인이 아니고, 카페인이 아니고, 그냥 페인이네, 페인. 온라인 페인. 야유, 코스트코 아닌가요?
몰라요. 그분은 잠드셨나 봐요. 네. 코스트코라고 들은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아요. 빨리 이거 먹어보자. 빨리. 기본부터 먹어요? 항상 기본. 나는 야, 네 알아서 드세요 많이. 뒤부터 먹어야겠다. 참, 뒤 많이 먹지. 크리스피 크림 도넛. 혹시 이 도넛이 너무 부드러워 좋아? 어우 달아. 은균아도 좋아해요? 부들부들. 얼마 전에 먹었던 멀티저스보다 낫겠지? 네, 훨씬. 국에서 한 입에? 이걸 국에서 한 입에 어떻게 넣어요? 제대로 드시네요. 부드럽고 촉촉하긴 한데 너무 달다. 인정. 그래서 내가 항상 말하잖아. 얘를 찍어 먹게 해달라. 그냥 도넛만 주고 그냥 시럽에 찍어 먹게 해달라고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해주네. 그러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반만 뿌려져 있든지 한쪽 면만 묻혀 넣든지. 인정합니다. 솜사탕 같아요. 단 거 좋아하시네요 엄청. 닉네임부터 마카롱이잖아. 일단 좀 단도를 좀 일단 고정시켜 놓을게요. 지금 새로운 걸 먹어야 되니까. 정말이야? 크리스피 그 도넛 팔고 남은 거 직원들이 다 가져가요? 오, 매장마다 다른 거 아닙니까? 무조건 다 가져가? 왜? 매장마다 다르다고 저는 들었어요. 이거 먹어봐요. 뭐부터 먹어? 나 딸기 먹을래요. 어때? 딸기 주세요. 스트로베리 밀크 크림 미니콘. 네, 폐기하는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면 뭐 노인정 같은데 그런 데 가져다 주시는 것도 있대요. 극성아니 자꾸 이런 거 많이 먹어서 그렇구나. 저는 그럼 카라멜 먹어볼게요. 코에 딸기 향이 엄청 많이 느껴지는데 이렇게 배가 울었는데. 아 식물성 크림 맞아요? 식물성이요? 당연하죠. 딱 보면 보여요. 그래요. 근데 약간 윤기가 없어요. 식물성 크림인데도 윤기가 없는 거 보니까. 식물성 크림 원래 이래요 많이. 윤기가 되게 좀 이렇게 많은 것도 있습니다. 뒤에는 뻥 뚫렸는데 위에 크림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발라놨어. 위에 올려놓은 거야. 네. 스쿱으로 크림을 떠서 위에 올리고 아이스크림 콘 부분을 꽂아놨네. 나름 디자인에 좀 비주얼을 살렸습니다. 디자인만 예뻐요. 이거 콘은 진짜야. 이런 콘 팔아요. 인터넷에 판다니까. 이렇게 해서 원래 그 뭐야 하프 더 존인가 뭐라 그러죠 그거를. 여섯 개짜리가 원래 12,500원인가 하더라고요. 여섯 개짜리 요거는 지금 저희는 더 추가했어요. 카라멜 시럽. 그래요, 다녀오세요.
아 어때요? 식물성 크림 맛이 아 아이스크림 맛 떴다. 여러분 아이스크림 맛 이렇게 나왔어요. 나도 저희 방송을 위해서 얘는 데리고 할게요. 이렇게 방송을 위해서 딸기에 뿌려진 거 초코 아니고 그 있잖아요. 이거 이름 뭐라 그러죠? 다녀오세요. 뭐야? 이거 이거 딸기 이거. 건조 딸기. 건조 딸기. 맛없어. 맞아요. 자꾸 화면 색깔이 변해요. 누가 갖고 있어요? 네? 그럼 네가 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 해놓고. 건조 딸기. 시청자 아니야? 시청자? 아우 느끼 느끼. 정말 맛. 그냥 봐! 여기서는 딸기 맛이 안 나죠? 먹고 싶어서 그래요? 아니요? 이거 드세요 많이 그러면. 아니요. 크림은 자제하는 걸로. 막 있잖아 이게 맛있진 않아. 그냥 시선 끌기용 같아. 시선 끌어서 한 번은. 근데 매번 그냥 우리는 항상 신상 나오면 사 먹기는 하잖아요. 난 그냥 기본 먹을 것 같아, 기본. 얘가 더 비쌀 거 아니야? 네. 항상 알면서도 그냥 사게 됩니다.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기본이 제일 맛있어요. 이렇게 생겼어. 티라미수 도넛도 맛있어요? 티라미수 도넛? 티라미수 좋아해? 밀스네 정말. 밀스 아 왜 누구지 누구지 자꾸. 그러니까 손 누나가 안 할 리가 없는데. 응? 손 누나가 안 할 리가 없는데 하고 있었구만. 미수가 아니라 미스. 흑성아 미스 몰라 미스 MISS. 유어 라이프 이즈 미스. 어머 미스 미스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부드럽게 하냐고? 일단은 빵 반죽을 숙성을 진짜 잘 시켜야 돼. 숙성을 잘 시켜서 그 다음에 뭐 약간 화학 첨가물 좀 들어갔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보통은 빵에는 버터를 많이 넣어요. 버터를 많이 쓰면 부드러워요. 빵이 왜 촉촉하고 부드럽다고 많이 그러는 거 보면은 버터가 좀 많이 들어요. 좋은 버터, 맛있는 버터. 버터와 설탕 덩어리입니다. 버터가 많이 안 들어간 건 되게 뻑뻑하잖아요. 일반 빵집에서 먹는 딱딱한 도넛들. 버터가 좀 덜 들어간 거. 하나가 뭐였지? 잠깐만요. 던킨보다 홀랐지? 인정. 요게 초코 밀크 케이크 미니콘, 쿠키 밀크 케이크 미니콘. 이게 무슨 케이크야. 케이크같이 보이긴 한데 정말 너무한다 정말. 사람들한테 신상 내놓으려고 맨날 직원들한테 압박을 가하나 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얼토당토하는 이런 거 자꾸 내놓으시고. 아니 이걸로 그냥 걔는 그래도 설탕이 안 발려있네. 천천히 읽어주세요. 얘도 똑같은데? 몰라요. 알았어 하세요. 그래서 케이크인가 봐요. 생크림 올려주면 좋을 텐데. 어차피 당이 팔고 안 팔리면 폐기한다며. 근데 항상 저희가 이런 크림 들어간 도넛을 먹다 보면 항상 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생크림 좀 써달라고 제발. 몇날 며칠 파는 거만 모르겠는데. 네. 당일날 안 팔리면 폐기한다면서요. 그러면 생크림 올려도 되잖아. 그리고 소비자가 사가지고 갈 때 쭉쭉 짜주면 되지. 아 괜찮네요. 위에다가. 안 그래요?
인정. 띠로리. 극성아, 매니저 뭐해? 네가 연통 좀 넣어봐. 고객의 향 없습니까? 고객의 향? 고객의 향은 또 뭐야? 게시판도 아니고. 의견을 받는. 고객의 의견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여기다 말하지 말고요. 홈페이지 가서 말씀하세요. 네, 우리 매니저님. 근데 왜 소리 남기는 나밖에 안 보이냐? 우리 갈게요. 좀만 먹고. 오늘 왜 이래? 인사 요정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이거 설탕 없애고 먹는 방법 없을까? 뜨거운 물 얼른 넣었다 빼면 되잖아. 씻으면 되지 않을까? 전자레인지 살짝 돌리는 거야. 그러면 아, 딱 찌개질 거예요, 방이. 아, 그것도 그렇구나. 5분에 살짝 돌리는 거야. 설탕 녹이는 용도. 지금이요. 내일 비가 끝인데요? 그거 지금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극성님? 극성님이 알려주셔야죠. 알려줘. 역시 디버 도넛츠 빵도 빵도 디버 도넛츠 빵이 제일 맛있네요. 설탕이 있어야 맛있다고? 적당히 있어야 맛있지. 얘는 너무 많아. 그분 김에 몇 개나 드시는데 이거 너무 달아서 엄청 많이는 못 먹을 걸. 네. 엄청 달잖아요. 아, 복숭아 뼈. 바닥이 너무 딱딱해서. 맞아요. 아. 열두 개는 기본으로 먹는다고요? 누가? 복숭이요.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니니? 한 번에 열두 개 먹으면 안 돼. 큰일나요. 니가 인간이가. 어휴 정말. 뭘 한 번에 12개를 먹니. 네, 그 미니콘 신상이 한 4가지가 나왔어요. 넘 달아서 2개 이상 못 먹겠어요. 신상, 딸기, 여러 종류별로 미니 뭐라고? 미니콘 종류. 미니콘 4종. 딸기, 오레오, 카라멜, 초코. 이걸 한 입에 먹는다고요? 뜨거운 물에 싹 넣었다 빼면 되지 않을까? 아직도 미련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 설탕이 조금만 있거나 찍어 먹을 수 있었으면은 아니 빵은 다 더 먹을 수 있는데 근데 너무 달아요. 달기는 정말 달아요. 뭐하는 거니 진짜. 앉았어. 청소를 하시네. 근데 역시나 식물성 크림이라서 미치요. 별로예요. 이 설탕 어떻게 녹일까요, 그러면? 녹일 수 있는 방법. 이건 설탕 없는 거잖아. 왜 먹다 말았어요? 이거 튀김 이거 완전 빵이 맛있어요. 빵이 보통 케이크류. 근데 얘네는 좀 지나도 먹어도 좀 지난 뒤에 먹으면 일반 도넛 질감이잖아요. 그죠? 네. 아하! 한 번만 때려봤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설탕 좀 떼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소중하니까요. 너무 많아. 아, 너무 철두철미하게 묻혔다. 정말 이 나가겠어.
배 안 불러가 아니라 네, 자두와 요거는 허니 토마토 자두 비싼 자두 만 원 오늘의 도넛은 여기까지. 이따가 나중에 또 먹으면 돼. 녹는다가 손으로 잡은 부분이 녹아내리네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담갔다 빼면 될 것 같은데. 나는 이 도넛 너무 도넛 좋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어. 발려있는 게. 몰티저스가 더 달아요. 얘는 그냥 좀 순수 설탕 맛이지. 얘도 달아. 둘 다 똑같아. 거의 비싼데 얘 엄청 달아. 얘도. 그날 몰티저스 먹고 다음날 끓여져 살짝 나긴 하더라고요. 저는 한번 해보라고요. 손에 얼룩 녹긴 하네요 진짜. 먹어볼래? 크리스피 도넛이 생각날 때는 이 달달한 이제 뭐 이 설탕이 먹고 싶어가서가 아니라 나는 주로 이제 오케이 할 때는 이 빵이 먹고 싶어 이 도넛이 부드러운 도넛이가 먹고 싶어서 오케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다고 막 크리스피 도넛을 막 그렇게 좋아하는 편 아니에요? 옛날에 매장에서도 한번 얘기하면 아 지금 사라졌나 모르겠네. 노원에 가면 있는데 거기도 그 매장 사라졌나? 거기는 기계가 막 앞 중앙에 놓여서 막 보여. 도넛이 만들어지는 장면을 내 눈으로 바로 앞에서 볼 수도 있거든요. 착착착착착 하고 그러면 이 설탕형 시럽에 붕덩하기 전에 아 좀 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팔더라고. 아 거기 잠시만요. 또 안 팔더라고. 팔면 좋을 텐데요. 그렇지. 그리고 뭐 하나 사면 하나 사는 사람한테 다 줄 순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몇 개 이상 다른 세트로 막 16개 정도 산다 한 판 산다 그러면은 이 시럽을 이제 도넛을 이렇게 찍어 먹을 수 있게 요 소스 통으로 그냥 따로 하나 줬으면 좋겠어. 그쵸 그쵸. 자기 원하는 만큼 찍어 먹든지 그냥 먹든지 하게. 그거죠. 제발 좀. 근데 크리스피랑 연결이 안 되네. 극성아, 힘 좀 써봐. 연결이 안 된다, 연결이 안 돼. 극성아, 연결이 안 돼. 물어보세요. 뭘 물어보라니, 경규가. 경규가 지금 어디 가 있는 거야, 지금? 저 크리스피 앞에신가 봐요, 지금. 얘기했는데 안 판다고 했다니까요. 그때 그 매장에서 보면서 보다가 내가 아 이거 빵 이거 도넛 그냥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막 안 됐네. 설탕 양이 아니고 컴플을 걸라니 오빠 왜 나쁜 사람 만들려고 그러니? 의견 의견이 아니라 막 미팅을 줬어라 하라고 미팅을. 극성아 네가 매니저잖아. 매니저가 하는 일이 그거 아니야 극성아? 주선 좀 해봐. 믿을게, 기다릴게. 뭔 클레임이야? 애도 아니고. 야야, 미팅! 회의!
자기 채팅 마치는 매니저래요. 네. 내가 현실에 그 윷놀이에 있는 돈이 내 돈이었으면 좋겠다 진짜. 하나 차리시게요. 네? 하나 차리시게요. 차리게 뭘 차려요. 너도요? 그게 뭔 말이야? 왜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국선님? 누가 싸워요? 국선님 오늘 한잔 하셨어요? 다시 윷놀이 안 했어? 돈 그대로 있다고 왜 안 했어? 은기 누나는 했을 것 같은데. 윷놀이 다시 안 했어? 어머니가 안 하셨어요? 와, 커피를 이렇게 많이 마시는 한 번에 참이야. 한 번 했어요? 그래요? 땄어요, 익었어요? 꼬른 거 아니야? 아, 안 됐다. 이거 하도 단 거 먹어가지고 자두가 안 달 것 같은데? 자두가 시기만 해요. 먹었어요, 또? 네. 잃었어요. 당당하게. 잃었어요. 잘하셨어요. 그래요. 돌고 도는 거예요. 내가 근데 분명히 그때 가입하고 할 때 네. 앞에 잼잼 쓰라고 얘기했는데 다들 귀뚱으로 입 좀 닦아요. 근데 무시했네요. 내 말을 무시했어요. 원래 뭐 그거 일상 담아서 아닙니까? 800 정도 있어요. 귀여운 거 따지자면 한두 끝도 없지. 그냥 누가 봐도 누군지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바보야. 그리고 꾸미는 재미가 있잖아. 그리고 화면을 요렇게 확대해서 한번 봐봐요. 정말 디테일이 살아있다니까. 사람이며 그림이며 막 움직이는 것도 엄청 디테일하고 예뻐. 진짜 나는 휴양지 내가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막 든다니까 이제 보고 있으면. 나한테 바보야 소리 제일 많이 듣는다고? 뭐 어쩔 수 있는데. 그만큼 네가 내한테 말을 제일 많이 한다는 거. 미션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면 좋지. 하면은 보상을 해주잖아. 그거 가지고 더 꾸밀 수 있잖아요. 그것도 전 세계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거니까 교류하고 얘기하고 좋지. 그러니까 팁을 많이 모아야 돼. 팁을 많이 모아서 활용을 잘 해야죠. 그리고 제이와마니 클럽 그 타운을 좀 넓혀가지고 PR 하려고 그 열심히 해. 네. 그 극성이는 그 스크롤 퀘스트 맡고 있는 거 꼭 깨세요. 꼭 클리어 하셔야 됩니다. 그 폭포 뭐가 뭔지 알아야지 한다고? 너무 건성으로 봐서 그래. 극성아 진성으로 봐. 극성이밖에 안 보이네. 아, 날씨만 좀 좋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다. 내일 날씨가 좋다면 좋은 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좋다면
배부르다. 캐릭터 어떤 캐릭터? 사진? 내가 페이북을 안 한 지 오래됐는데 옛날에 한번 털려가지고 페이북 아니면 사진도 못 올리더라고요. 연동을 해야 되더라고 무조건. 그래서 페이북을 한번 알아봐야겠어. 레벨 높아야 되는 건 아니야. 점점 올라갈수록 캐릭터를 설정할 수 있어. 지금은 못 사니. 보상은 서로 받아요, 서로. 그리고 스크롤을 빨리빨리 깨야 그 스크롤을 깨면 점수를 주거든요. 그 점수가 모여서 다 같이 선물을 또 받을 수 있어요. 페이북 연동 비추 하지마.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듣고 어떤 다른 그냥 평소에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인가 봐요. 그렇게 이제 등록을 하셨더라고. 난 처음에 내가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 나는 네? 나한테 유정이가 거짓말한 줄 알고 있는 유정이가 자기 아닌 척하는 줄 알았더니 유정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네. 뭐 하다가 자기 아닌 척하다가 걸리면 알죠. 블랙인 거 알죠. 조심해요. 조심하소서. 맞아요. 근데 나름 할만해. 재밌어. 어디 가서 그 밖에 나가서 어디에 어느 땅을 사가지고 그런 집을 짓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 만들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래를 무역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경영 게임 경영 즐기십시오. 그리고 막 삭막한 그런 게임 그런 게 아니잖아. 그래서 보는 재미가 있다니까. 그리고 내가 그거 엄청 고르고 골라서 알려준 거야. 다른 거는 그래픽도 엄청 약간 구리고 안 예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픽도 예쁘지만 스토리가 있잖아. 그리고 할 게 되게 많아. 몇 가지 안 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할 것도 많고 전체 좀 알차요 그냥. 그런 거 본 거 중에서 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네. 아직 넓히지도 못했어요. 적금 넣었어요 누나. 적금을 넣어야지 방이 넓혀지지. 적금 안 생겼어 누나. 조심해야겠어. 그래요. 니 왜 이렇게 엄청 작아 보이냐. 저요? 저 좀 작잖아요. 네? 스몰 마니. 아니 마니 왜 이렇게 작아 보여? 쭈구리 쭈구리 하고 있어 그런가 쭈구리? 아니 쭈구리 해도 그렇지. 카메라가 제니 쪽으로 이렇게 돼 있나 봐요. 이쪽 카메라 이쪽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이 이렇게 약간 돼 있나 봐. 그러면 뭔 말이에요? 네가 더 크게 나와야지 그러면 카메라가 이런 각도로 해서 쓰니까. 아, 그래?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저 충분히 커요 저. 커요. 광산 최고의 제일 재밌긴 하죠. 마카롱님 우리 많이 감싸 주시는 거예요. 롱다리라고요. 많이는 허리가 없어요. 허리까지 다리예요 저는. 내일은 근데 평일이라서 다들 출근하죠. 출근 출근. 그렇죠. 출근. 다들 힘냈어요. 몇 시야? 안시네. 그리고 내일까 일단 내일까지는 확정이고요. 중간 중간에 이제 그냥 아주 잠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먹으러 어디 간다든지 아니면 어디 갔다 아니면은 뭘 한다 뭘 할 거 뒹굴한다 뭐든지 그러니까 짧게 해서 켰다 껐다 그냥 랜덤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이제 무조건 11시에 나타나서 막 쭉쭉쭉쭉쭉쭉 뭐 이것저것 하는 건 아니고 제가 항상 말했던 랜덤 방송. 항상 얘기했던
지난번에도 왜 그때는 은기 누나 오셨었잖아. 드라이브 할 때, 드라이브 하지. 드라이브. 집에 갈 때 그런 식으로. 이제부터 쭉은 아니고, 쭉은 아니고 며칠만. 아, 일하느라고? 아이고. 항상 힘내십시오. 파이팅! 드라이브 영상을 언제 올라가? 아, 그거 사실 그거 뭐 그렇게 볼 거 뭐 아, 그냥 그래요. 뭐 이번에 아니면 갈 때 가면서 뭐 봐서 아니면 몰라 모르겠네. 너무 궁금해요? 그거 별 거 없었는데요. 그냥 그날 방송을 킨 이유가 뭐냐면 그 우리가 엄청 일찍 나가서 그 시간대에는 그 고속도로에 거의 차가 없었어. 그쵸. 그래서 뻥 뚫린 그 큰 고속도로에 차가 없으니까 정말 무슨 영화도 아니고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평소에는 밖에서 야방을 하고 그러면은 원래는 영상을 올리거나 업로드 할 때는 상대방 다른 사람 차 넘버 같은 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안 나오고 찍어야 돼. 네. 그래서 밖에서 잘 방송을 못 해요. 사람들 얼굴도 가려야 되지, 뭐 차 넘버, 차 번호도 가려야 되지.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데. 그쵸.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밑에서 위로 많이 찍잖아. 자기 콧구멍만 보이게. 그날 러닝머신 났다고 잘못 본다고 선생님 잔소리 하셨어요. 밖에. 일단 그 영상은 편집해 놓긴 했는데 뭐 딱히 뭐. 네. 아니면 내일 빗소리 들으면서 그 있잖아 그 앞에 가서 한번 보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원하게 폭풍 치는 그것도 잔잔하고 막 새파랗고 하늘하늘 거리는 이런 것도 보기 좋지만 이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늘 낭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런 바다도 좋은 바다에 뭐 아무튼 뭐 색다를 수 있습니다. 하면서 막 파도가 막 확 나는 좀 뻥 뚫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좀 시원한 느낌. 대신에 우리는 안 나가고 그냥 차에 붕붕이에서 있는 거지. 아, 막 빗소리 막 또 와이퍼 막 이러면서 와이퍼.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빗소리 두두두두두두두두 나고 날씨도 부리고 왜냐면 이번 날씨도 안 좋고 비도 엄청 많이 오고 막 이러니까. 안녕하세요. 1등 엄마 아니에요? 서호 씨가 아니에요. 서호 씨 안 붙이시면 돼요. 유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혹시 왜요? 누구요? 시윤 이응 사연 사연님이신가?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그건 어때? 여기가 그 알아? 그 드라이브 코스도 있어요. 해안도로 타고 비는 모르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막 가다가 또 차 한잔 마시고 아니면 어디 들어가서 뭐 간식도 먹고 밥도 먹고. 마스크는 꼭 하고 우리는 항상 들고 다니는 거 알죠? 권총, 에탄올.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은기는 재밌어요? 가는 길에 아니면 저기 아우 안 되나? 네. 잠깐 깜짝 방문 안 되죠, 순 누나? 문을 여시오. 문을 여시오. 쌍권총. 내가 그 집은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집을 한번 털어가지고 언제든지 누나 밥 좀 줘 이러면서 갈 수 있는데. 그쵸? 누나가 살림만 하는 여성분이 아니어서 일하시니까. 맞아요. 그러지를 못해요. 비 많이 오는 날 운전 위험해요. 맞아요. 근데 그쪽에는 차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네. 그냥 서 있어도 되거든요. 날 여유가 좀 넘치는 곳입니다. 양이들 잘 있나요? 유나님은 양이들 잘 있어요. 아주 아주 잘 울고 잘 있습니다.
양이들은 24시 아 거의 뭐 항상 감시 중에 있습니다. 돌보고 있어요. 열렸다고?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오라는 건가? 오라는 건가? 깜짝 디습 방송. 짜장면 먹어도 되는데. 그러게요. 배달 몇 시까지 돼? 오늘 여기까지 못하네. 네. 여기도 예약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있어야 돼요. 있을 때까지는 있어야 돼. 네. 돈 주고 다 한 거라고. 거기 어디에요? 여기 호텔이요. 파라다이스. My little paradise. 근데 예. 확실히 썩났네요. 네, 지금 좀 썩나 있어요? SEA가 썩이 났어요. 썩이 났어. 내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친이랑 가는 데 아니에요. 아 그럼 모델하우스 아니에요. 아 유난히 그런 데 아니에요. 있어야 가죠. 여기는 펜션이에요. 펜션 CEA. 아우 정말 SES 몰라? 극상화 어, 반대로 내가 니한테 말하고 싶다. C 아 실망이네요. 아 왜요? 근데 파라다이스 게임을 어떻게 하셨대? 제님이 좀 찾았어요. 잘 찾아서가지고 내가 최종 목표가 제이와 마니타운 꾸미는 게 최종 목표잖아요. 그거를 그냥 생각하면서 그런 걸 이제 많이 좀 찾아봤었거든요. 같이 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거를 찾다가 다른 거 탈락된 애들 되게 많아. 네. 아기자기하고 그래픽도 괜찮고. 여친이랑 파라다이스 해야죠. 왜요? 그런 고정관념이에요, 유난히. 그쵸. 그런 고정관념은 좀 안 좋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와 있던 그냥 나한테는 다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도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요. 네. 여친이 모든 걸, 아니 모든 걸이라기보다도 뭐 그런 거 다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저는 지금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어떤 거는 막 광고도 나와, 막 현질 많이 해야 돼, 현질 안 하면 못해, 못하는 거 있지, 뭐 엄청 어렵다든지,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교류가 안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엄청 많아. 그래픽도 안 이쁘다든지, 아니면 스토리가 없거나 할 게 없거나. 찬성이지만 반대입니다. 솔직하시네. 1등은 아이디가 이름 서씨 맞아요. 맞아요. 옛날 이름 그대로잖아요. 내가 그래서 1등은 맞잖아요. 맞는데 왜 아니라고 그래. 옛날에도 이님이 근데 포즈만 1등은 뭐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당연하죠. 거짓말하면 서유기의 그 알지? 귀 큰 사람 돼버린다. 맞네요. 언니님 줄넘기 달인인가요? 맞아 맞아 1등 먹었네. 거짓말 달인인가요? 오늘 밤 달달하네요. 오랜만이에요. 잘 있죠 범인은? 귀 큰 사람이 뚝딱이라고? 유나님 여기는 안경 모임이 아니고요 제이와만이 먹방 수다 모임이에요. 유나님 오늘 왜 그러세요? 유나님 정말 서운하려 그래. 유나님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잘 지내죠. 유나님 여기는 제이와만이 모임이에요. 아 이제 배가 부르니까 조금 움직여야겠어. 1등 어머님 살아계시죠? 항상 건강하세요. 너무 배부르잖아. 어 우리 극상이가 팩트를 날리네요. 그렇죠 정답입니다.
제이님은 배고플 때도 조심해야 되고 배부를 때도 조심해야 돼요. 적당히 드셨을 때 딱 스톱 시켜야 돼요. 가장 날전 가장 해맑고 소프트하고 그럴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소프트할 때요? 뭐든지 다 이해해 줄 것만 같고 진짜 소프트하고 부드럽고 천사 같을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구성이? 알잖아요. 아 정말 유난히 띄어쓰기 좀 하세요. 뭐. 제발 플리즈 제이님 항 앙타를 부르시네 유난히. 상조 심해요. 그때는 오만 욕을 다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한테 좀 이번에는 우리가 진짜 잠도 많이 못 자고 항상 막 우리 맨날 짐도 한 보따리예요. 짐도 한 보따리에다가 이번에 또 이제 작업하는 것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이것저것 또 준비하는 것도 있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많이 해가지고 이번에는 진짜 힐링하러 왔어요. 힐링 그냥 바람 쐬러. 늘 같은 곳에 있었잖아. 근데 아닌 곳에 와서 바람 좀 쐬러 왔어요. 왔는데 편하게 좀 있다가 됐으면 좀 편하게 있다가 켤 수 있을 때 켜고 못 켜면 뭐 DB 자가지고 막 계속 자버리면 못 켜는 거고 전방을 찍어야죠. 일단 전방 이해 좀 해주세요 여러분. 예. 하지만 내일은 아마 확 보여드릴 수도 있고 안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훅 들어가 갑자기. 들어가 훅. 입이 자지 말라고요? 그럼 보고 싶잖아요. 거짓말 하지 마요. 극성님 진심이에요? 아 옛날 그녀가 눕방을 참 좋아했는데 원년 내 조공 치셨네. 그녀가 눕방을 참 좋아했지. 그쵸. 눕방 잠방을 참 좋아했었죠. 맞아요. 무슨 방송을 이렇게 해달라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힐링하세요. 누나 보통 집에는 몇 시에 들어와요? 요즘 조금 늦게 들어오신 것 같아요. 눕방도 하셨나요? 아니요. 떼쓰고 졸랐지만 눕방 하진 않았어요. 옛날에 방송 초창기 때 술 먹방 하다가 수족관 옆에서 누워 잠깐 누운 적이 있었어요. 바닥에서? 조광지찬은 그냥 하는 말이에요. 듣기 좋으라고요. 먼발치에서는 아마 그분이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정말 정말 해맑고 정이 많은 여자예요. 엄청 해맑죠. 늘 그리워요. 안타깝고. 세월이 비켜가요? 어떻게? 더 어려졌어요? 젊어 보여요? 안경의 힘인가요? 정말 니는 어디가 말 마켓도 정말 얘는 진짜 어디가 말 맞아 스타일이야. 그래도 좀 밝게 나오나? 최대 밝게 한 거야? 저거요? 아니 우리 어둡진 않아? 지난번처럼 어둡진 않아? 오늘은 좀 밝게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보고 좀 보기 싫네. 이거 노트북 지금 꺼져놓은 건데 제이님 안경 힘이 동안으로 만들어주네요. 그래서 끼고 있잖아. 여성분들 왜 그 뭐고 여러분들의 속눈썹처럼 저는 이 안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경 뭐 편하진 않아요. 불편한데 어쩔 수가 없네. 여러분들 속눈썹 포기 못하잖아요. 여러분 아이라인 포기할 수 있어요? 아이라인 포기하십니까? 진짜 세상에 모든 그 아이라인과 속눈썹 다 사라졌습니다. 화장품들 싹 다. 그럼 뭘 찾아내서라도 하겠지. 막 음식을 태워가지고 시커멓게 만들어서 아니면 막 고추장을 바르고 나가겠지. 막 이렇게 그럼 막 팔이 막 날아다니고 막 여기 막 붓고 막
제이님 안경빨이라고요? 안경빨 맞아요. 속눈썹이요? 은기나 속눈썹 안 붙이지? 은기나 속눈썹 안 붙일 것 같은데. 은기나는 되게 수수한 모습이시죠? 포기했다고요? 은기는 비밀이 있어. 포기하지마. 순누나 아이라인 안 한다고? 문신 해놨다 아닌가 순누나? 여러분들 그 아이라인 아니면 속눈썹 포기 못하잖아요. 아니에요? 노노! 아 그래요? 순누나는 사실 눈이 잘 안 보여요. 누나도 안경빨이잖아. 안경빨 순누나 안경 쓰잖아요. 맞아요. 되게 안경 잘 어울려요. 순누나도 잘 어울려요. 순누나 안경 잘 어울려요. 네. 그 머리 스타일이나 안경이나 딱 뭔가 매치가 잘 돼요. 아 립은 포기 못해. 립은 무슨 색깔 쓰는데 보통? 빨강색이요? 시뻘건색? 립? 어 누가 지나갔다 방금. 저희 어? 이게 창문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저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아 밖에 문이 어 난 바로 뒤에 누가 지나간 줄. 여기 걸어다니는 길이 아니군. 여기는 여기 테라스야. 테라스 여기 나가면 테라스 내일 보여줄게. 테라스 끝내면 되게. 그래서 아까 저도 누가 지나간 거지? 사람이 지나가. 되게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요 저게 지금. 예전에 아이라인 스모키 메이크업 하고 다녔어요 은기 누나? 은기 누나 스모키 메이크업 하고 다녔어요? 전혀 그런 이미지 아닌데 은기 누나. 아우 스모키 걸. 그러니까 바람 공기 통하려고 문을 열어놨더니 이게 이렇게 되면서 자꾸 우리가 비치는 거네. 자꾸 사람이 왔다 갔다 거려. 지금 제일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뭐 사람 지나갈 때가 아닌데. 아이라인 속눈썹 중요하죠. 중요해요. 그럼 다 있어도 유난히 그렇잖아요. 그냥 자신감이 좋죠 여러분. 자신감. 뭐라고? 제일 차이 나는 건 아니야. 지금 나 렌즈 낀 거, 저 렌즈 낀 거예요 지금. 서클 왕자. 뭐래 뭐야? 우리 좀 문제도 문제야. 근데 뭐 그게 두꺼운 아니야. 네가 무슨 서클이에요? 남자 무슨 서클입니까? 아니야, 렌즈는 이제 부가적인 거고 눈썹 지우고 이래봐요. 여자들 특히나 생명은 눈썹이죠. 눈썹하고 아이라인이죠. 조렌즈 불쌍아 니는 눈썹만 지하도 달라. 근데 니는 눈썹 지우는 게 더 나아. 그냥 화장 안 하는 게 더 나아 니는. 그러게 맞아. 렌즈 포기 못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 포기하지마. 코인 요즘에 못 가죠. 요즘에 이제 얼마 전에 그 일 있고서는 더 안 가지 이제. 네. 좀 더 겁을 먹게 됐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눈썹은 안 붙여봤어요. 눈썹에는 자신 있나 봐요. 오. 속눈썹이 한 여기까지 한 10cm 되십니까? 또 비가 많이 오네요. 다시 시작된 비. 이거 안 보여. 어, 이거 제일 밝게 안 거야? 네. 얘가 제일 밝게 안 되는 거네. 이게 잘 나와. 잘 나와. 예쁘게 잘 나옵니다. 니만 예쁘게 나오는 것 같은데 많이. 뭐라는 거야? 아니 지만 예쁘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원래 그래서 제가 피부가 더 하얗잖아요 제인보다. 그래서 왜? 피부는 제가 더 하얗게. 그런 얘기 누가 아무도 안 하는데 그런 얘기 왜? 아니 정말 예쁘게 나온다고 제인님. 뭐라는 거야? 제인님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 배불러. 마니님 쪽이 더 밝게 나와요. 히라클라가 밝아서 여전하네요. 질투 안 해요. 마스카라보다
아무튼 속눈썹이 생명이지 여러분 여성분들. 맞아요. 조명이 많이 쪽이 할로겐 있고 지금 내 쪽에는 간접등이 있어 이렇게. 지금은 차례 바꿔봐요 그러면. 조명이 반사판처럼 밝아 보여요. 뭘 바꿔? 됐어. 네가 더 예쁘게 나오면 좋지 뭐. 안 그래? 아니 전 제님 항상 예쁘게 나왔어요. 됐어. 말해 말 같잖아 소라님. 제이님 자리 상상 안하신다고 뭐 반사판 쓰면 되지. 밖에 나와? 너무 어떻게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요? 얼굴이 심각해 보여요. 아 정말? 네, 표정이 심각해 보여요. 얼굴 어떡해. 가르마가 좀 에러 같아요 제이님. 니는 다 에러예요. 아우 참 아주 돈독합니다. 우애가 참 돈독해요 여러분. 네 가지 마요. 우리 이제 갈게요 여러분. 그래요. 그 뭐지? 즐거우셨죠? 어 그 뭐야? 마을 이른 아웃스에서 만나요. 그래요. 그리고 알림 띠리띠리 걸리면 누구라도 꼭 와줘요. 아니면은 만약에 켰는데 과반수 안 된다 그러면은 끌 거예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어 잘못 켰나? 마이 홈 파라다이스. 내가 하우스라고 그랬나? 마이 하우스. 아니 내가 마카롱이 내가 하우스라고 그랬나? 아 마이 리들 아 파라다 하우스. 아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도 사실은 들으면 웃겨요. 그러니까. 약간 모텔 같고 하우스도 웃기고 하우스도 웃기고 파라다이스도 웃기네. 오 파라다이스. 아그나 쉬는 시간 10시 반이에요? 그 시간에는 아마 슬리핑 아닌가? 다들 게임 재밌게 하셔. 뭔 말이에요 그 성이. 그 폭포 아이템 꼭 미션 꼭 깨세요. 열심히 하세요. 똑바로 하세요. 제대로 하세요. 어머 말을 줄 주시려고 한다 얘한테는. 항상 번호 누구한테 마찬가지지만 열심히 하세요. 전 세계 친구들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예쁨을 뽐내는 거잖아. 예쁨. 그렇죠. 당신이 발휘할 수 있는 그 능력. 뭐 그거 발휘해 보세요. 홍보 꼭 하세요. 홍보. 열심히 하세요. 네. 그럼 같이 하면은 점수도 더 많이 주고. 네. 하나 받을 거 여러 개 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쵸. 협력하여 선을 이룹시다. 나 이번 주에 1등 했어요. 저도 1등 했어요. 내 휴양지 꾸미는 거 그거 있잖아 해가지고 내 1등 했어. 그래서 금괴 이런 거 받았어요. 병 30개 만들어야 되는데 열심히 해요. 하나 늘려 칸수를. 은기누나 누나 그 도움 요청을 병으로 해요. 그러면 제가 병 넣어드릴게요. 도움 제한이 없는 것도 좋고 있잖아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니까. 마카로니 마카로니님이 그전까지 어떤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은 딱 보면 알 거예요. 왜 아직도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하는지. 지금도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물건을 팔지 즉시 다 사가요. 이거 다 잘 하고 있다는 게 보여. 근데 나는 저도 뭐 받았는데 게임마다 제이 오빠를 1등이에요? 어? 정말? 그 말이 하고 싶은 거야 극성아? 네 유라니. 아. 탱크는 그 한 판 했더니 니 금방 따라잡아요. 한 판만. 나 한 판을 하고 나온 거야 저거. 그냥 니 귀만 살짝 눌러 들어간 거야. 니가 서운해할까봐 니가 또 너무 자만에 빠져있을까봐. 그렇죠. 오빠가 그냥 살짝 들어가서 한 판 하고 나왔더니 금세 니를 꺾었더라고요. 그러고는 안 들어갔어요. 자만하시면 안 돼요. 모바일 게임 1등 한번 하실래요? 1등 한번 좀 조심하셔야 돼요. 휴양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무인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은 알려드릴게요. 홍보 1등에도 특별한 거 없었던 것 같던데요. 1등 했나 은기 누나? 금괴랑 네. 포인트랑 엄청 많이 주는데? 금괴가 필수입니다. 금괴. 금괴가 네. 엄청 많이 잡아요 나중에. 탱크 먹달 찾고 일어서 재미가 떨어지고 있어요. 잘해야 돼 은기 누나, 순 누나. 업그레이드를 잘해야지. 탱크가 세져야 돼. 그쵸.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정면으로 싸우면 안 되고 얼른 그냥 컨트롤을 잘해야 잘 움직여야 돼. 옆구리 가거나 뒷동 똥꼬 가서 싸야지 막 빨리 죽일 수 있어. 내 탱크가 약하잖아. 그러면 같이 싸우면 안 돼. 옆구리 뒤에 가서 싸야 돼. 얼른 뒤로 가서. 그러면 이겨요. 요즘에 뭐 옷 만들어요? 1등 엄마니 열심히 하세요. 고전적이시네. 모바일 카트 아직이세요? 아 맞네. 어 마카로니 모바일 카트 해야 되는데 나 잊고 있었어. 그것도 해야 할 거는 많네. 잘 하고 있어요? 온통 너희들 여기 가도 너희들 저기 가도 너희들 다 너희들 뿐이네. 아 정말 아웃스 마켓. 어 농담이에요. 제인님 하는 것도 배워야겠다. 그래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1등 엄마는 꾸미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쵸. 자기 얼굴은 안 꾸미고 되게 아기자기한 게임인데 휴양지를 꾸미는 거예요. 자기 휴양지. 그냥 내가 섬을 하나 사게 되는 거야. 갖게 된 거야. 그쵸. 근데 그 섬을 내가 갖고 오는 거야. 전 세계 친구들한테 전 세계 친구들이 찾아와서 봐줘요. 내가 만든 이 섬을. 그쵸. 리조트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쵸. 배그도 재밌는데 너무 악해져요. 사람 죽이고 이런 거 너무 재미를 들리지 말아요. 극성님 너무 뭔가 총으로 쏘고 대포로 쏘고 그런 거 너무 빠지신다. 극성님 무수와 뒤에 초코보고 귀신 같고 나중에 다시 보기 봐야 되겠다. 나보고 너무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화면을 딱 봤는데 누가 지나가는 거야. 근데 여기 지나가는 길이 아니에요. 여기 테라스예요. 난간 맞아요. 여기 다른 사람 외부인이 못 들어와. 그쵸. 멜라 하이. 멜라 하이 뽕딸. 멜라 뽕딸. 딸딸. 멜라. 멜라 how are you? 좋아요 따봉. Right now. 저 차 타고 차 내리지도 못하고. 그게 아니라 배그는 이제 초보만 뛰면은 들어가면 무조건 내리면 다 죽는다잖아. 맞아요. 그때 레몬님 말 못 들었어요. 레몬님 나중에 되면은 잘하는 사람끼리 묶어놔가지고 거기 가면은 떨어지자마자 바로 죽잖아. 죽는다는데 뭐 계속. 봐봐. 오늘 뭐 더 많이 왔네. 누구 오셨습니까?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Hi, Mela. What about yourself, Mela? I miss Mela. 그래? 아. 어, 노노노노노노 취소. 제이님 올리지 말세요. 멜라, how are you? 아이 미스 멜라. 멜라 판타지야. 내일 좀 웃기겠다, 야, 그거 보여주면. 이게 뭐야? 앞이 안 보이고. I miss taking money so much. 그럼 저 개인 소장할게요. 아 정말요? 근데 그런 거 올리지 않아? 그러면 아니 우리가 가끔 영상에 원래는 옛날에는 잘 없었는데. 지금 이제 유튜브가 통계가 나와요. 보면은 우리가 남성 시청자분들이 많이 늘었어. 좀 늘었어. 원래는 95%가 여자였거든요. 96, 97이 여자였어. 그쵸. 근데 지금은 어느 순간부터가 바뀌었어요. 점점 내려가더니 지금은 80%도 안 돼 여자가. 거의 남성분이 한 21, 22%나 되거든요. 근데 그 남성분들이 늘면서 그래서 그런가? 싫어요가 좀 늘었어. 근데 우리 영상은 뭐 남자 영상 보면은 뭐 재미없기도 하잖아. 뭐 우리가 뭐 막 미친듯이 막 쇼하면서 막 먹는 것도 아니니까. 그쵸.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 우리 영상에 싫어요가 조금 눌러져요. 근데 그래서 아 우리가 꼴보기 싫어서 아 싫어요를 누르는구나. 어? 저 삐삐들 뭐야?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우리 얼굴, 내 얼굴이 안 나오는 영상에도 싫어요가 눌러져 있더라고요. 그쵸. 게임하는 영상이나 뭐 소개하는 밀착 카메라에도 싫어요가 눌러져 있더라니까. 이유가 뭐야? 누를 수는 있지. 네. 그러니까 그냥 뭐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싫어요 누른 것 같아. 신경 났어 근데 진짜. 근데 확실한 건 남성분이 늘면서 싫어요가 늘었어. 인정. 근데 그런 거 신경은 안 써. 멜라 채팅 나우! 제이님, 마니님 두 분 진국인데, 근데 항상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어디에 목표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만약에 항상 말씀드린 내가 뭐 날개를 달 거라고 생각했었으면은 이렇게 방송 못 하죠. 단지 그냥 여러분들하고 노는 게 좋고 얘기하는 게 좋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있는 거지. 밖에 나가봐요. 아니면은 사람 인연이라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나이 들면 들수록 더 어려워. 맞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기 더더욱 힘들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은 다, 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생들이 더 많지 뭐 이제는. 인연이라고 하죠. 하죠.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들 썸네일이 근데 바발만 있는데 우리 너무 급하게 한다고. 처음에 아까 한번 다운됐잖아. 끊겨가지고. 네. 처음에는 돼지김치찌개 찍었다가 김치코 이렇게 들 수가 없어가지고 반만 찍어놨는데 그래도 많이 오셨네. 바빠서 들어오신 거잖아요. 진짜. 혹시라도 보고 계시면 꼭 잼잼 그 앞에 붙이시고 누군지 모르니까. 네. 그래야 클럽에 초대할 수 있어요. 어머. 네. 그래서 만들었나 뭐. 아무튼 그래요. 너무 웃겼어요. 여기에 진짜 예쁜 카페 하는 맛있는 예쁜 카페도 있는데 그런 것도 다 보여주고 싶은데 요즘에 코코 코로나 때문에. 네. 괜찮고 막 분위기 좋고 풍경 좋고 이런 데 있거든요. 카페도 소개해주고 싶은데 소개를 못 해주니 까비 아깝소. 몇 시야? 가자 이제. 그리고 할 말 없죠 여러분? 네. 이제 중간중간에 짧게 한 번씩 방송 킬게요. 이제 랜덤으로 랜덤 바운스. 할 말 있는 사람 없어요. 빨리 해보시기. 5 4 3 2 1 땡. 네, 유튜브로 방송 킬 겁니다. 조명이 조명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돼. 그게 아니라 우리 마카롱님 시스템을 잘 모르시는구나. 내가 약간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달라져요. 이렇게 파도 한번 치십시오. 파도 마술. 그냥 거의 같은 색깔이라서. 네. 카메라가 조정하는 거예요. 카메라. 그렇지. 자동 조절하고 있는 거야. 네. 근데 왜냐하면 여기 바닥이 좀 딱딱해. 이게 바닥이 대리석 바닥이라서 너무 아파. 복숭아뼈가 너무 양반다리 오래 하고 있으면 아픈 거 알죠? 맞아요. 지금 도대체 얼마나 이러고 있는 거야 정말. 외국인들은 양반다리 못 한대잖아요. 왜요? 다리 아파가지고. 그 적응을 맨날 의자에 앉아서 먹잖아요 외국인들은. 방바닥에 이렇게 앉는 거를 진짜 적응 못 한대요. 거기 물침? 유나님! 그런 데만 다니시나봐 유나님. 정말 오늘 왜 그러세요 유나님? 저 오늘 정말 유나님 진짜 찾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물침대인데 그런 데 안 가요. 저는 모텔 이런 데 정말 나쁜 것도 아니지만 모텔은 안 가. 나는 항상 펜션, 가족 같은 분위기 그런 데만 가요. 항상 뭐 오픈형 이런 데만 가지. 그냥 물어보긴 뭘 물어봐! 유나님 어제도 갔다 왔다며 유나님. 막 있고 오빠 뭐 유나님 이런 거 하잖아. 오빠 유나님
내 다일로 준대요. 1등 아빠한테. 요즘은 카드로 글자 안 긁죠? 카드로 긁으시면 안 돼요. 나는 근데 그런 데 가는 거 되게 싫어해요. 지금 너무 어색하고. 그래서 난 항상 가족들하고 가봤자 가족들을 가족들하고 다른데 다른 집에 가지 개인적으로는 안 가요. 절대. 저는 무조건 잡은 집에서. 카드 하지 마요. 아 마카롱님 불을 지피는 겁니까? 진짜 저기 소파가 내 게 아니라서 찢을 수도 없고 정말. 아 방법이 있네요. 땡겨. 어 매일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아 또 아이디어 번뜩했네요. 씌우면 돼요. 이걸로? 네. 이거 흰색 이거 있잖아 차원. 네. 이거 얇은 거 있거든요. 또 요거 여름 이불을 갖다가 저기 있는 거 저 갖고 와서 이렇게 씌우면 되겠다. 그렇지. 네. 아 유나님 여전하시네요. 진짜 온라인 깡패 정말. 온라인 여자 깡패 정말 왜 그래요. 제야 마니타운은 건전한 데예요. 내 1등 아빠한테 달려준단다 정말. 1등 아빠한테 달려줘버린다. 이르자. 자 일단은 제형은 이제 낮과 밤 뭐 새벽 구분 없이 새벽은 안 키겠지만 네. 구분 없이 일단은 내일은 내일하고 아마 모레까지 랜덤으로 방송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짧게라도 짧게 짧게 네. 길게는 못하고 네. 또 장소 이동해야 되거나 옮기거나 그래야 되니까 또 껐다가 아니면 또 켰다가 이렇게 할게요. 즐거우셨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제표 친구들 안녕. 새벽 좋다고? 여러분들 파라다이스에서 만나요. 하트 하트 또 봐요. 어 저 어두워져요 많이. 어 제가 치워 봐요. 껐어요. 아! 몰팅하고 계시네, 몰팅! 캐리노라 나와서. 아, 진짜? 네. 캐리. 달려가세요, 많이. 캐리노라 저거 나눠 드세요. 캐리.